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출구조사 3분 남았습니다. 다들 투표하고 오셨나요? 아, 떨리노. 이번 22대 총선 채널A의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제발! 183석에서 107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85석에서 100석으로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습니다. 김예림 채널 접고 지금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아, 너무 압도적인데? 와, 김은혜도? 와, 나경원 이거 진다고? 아이, 씨발, 나가. 아니, 어떻게 하나도 못 이기지? 와, 이게, 야, 이게 올바로 된 나라가 맞아? 말 다 민주당이야. 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된 이상 200석? 막읍시다 여러분들. 200석 되면 진짜 좆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 드럼통 제조회사, 시멘트 제조회사, 주식 풀매수나. 진짜 민주당 200석이면은 법안이 단독으로 그냥 다 통과됩니다. 개헌되고 거부권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제일 지금 겁나는 게 대통령 탄핵이 됩니다. 헌법에 김예림 구속시키라고 넣겠지. 총선은 끝났지만 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 장당 선언 이후 200석은 막아야 돼요. 만저당 200석, 윤석열 탄핵 심판. 민주당 대가 이 미국 일본에 발악하고 중국 북한에 돈 보내기 책 여의체 지원 집값 2차 버닝 출산율 0.2 민주당 육설 시절 엄청 법안 통과 영구수 지키 법안 통과 예리 미쳐야. 아, 진짜 짜증나. 나이스. 어, 형섭이 역시 형섭이 대형섭. 아, 힘을 내, 힘을 내. 한무당. 아, 한무당이 아니라 한무경. 와, 좋아. 경기 광주은. 오, 왜 이렇게 많이 뒤집었지? 아, 그래 여러분들, 너무 너무 더 호들갑 떨지 맙시다. 와. 와, 송영계 9%. 아, 민영배. 아니, 진짜 세게 세구나. 이다동 18%. 자, 반격 가자. 민심의 우유를 마셔라. 아, 어떡해! 뒤집어졌어! 이거 지면 투표하는 롤데남이랑 노무현 미화 예림이 때문이고. 윤석열이 엑스맨이었던 거 맞으면 대추 이준석 한요한 한동훈 나가리 치고 지 혼자 다 해먹으려는 거 보였을 때부터 다 보였어. 그리고 왜 의사 증언하는 빨갱이 정책을 가망 없었음 툭하면 가리고 서로 싸움질이 잦음. 씨발, 몇 수석 안 남았잖아. 이건 고정선거야.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이거 부정선거 맞아요. 그 사전투표라는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고정선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이상해. 이거 지금 중국이 개입했습니까? 거기까지 갑니까? 아, 오케이. 중국이. 아, 아이즈원. 대단합니다. 전북 와, 전주 평에서 김예림이. 아니,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아, 진아, 여기. 아, 강원 원주. 다음 초접전 지역 아, 뒤집혔네. 아, 어떡해. 아, 부산 북을 일단 그래 지금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개표 66%. 서울 도봉갑입니다. 아, 부산 진짜 뭘 함? 아, 지금 부산 새석 먹혔다고요? 나는 원래 부산을 싫어했어. 부산 오면 진짜 똥 냄새 나. 어, 왜 똥부산 하겠어요? 진짜 똥 냄새 나거든. 저기 가면은 남포동 가죠. 남포동 가면은 뭐 있는 거라고는 씨앗 호떡, 든킨 도너츠, 돼지고 오빠, 뭐 가야밀면 이런 거 말고 뭐 있습니까? 아, 북구를 지금 국힘이 먹었다고? 다시 뒤집었다는데? 아, 누가 부산 욕했습니까? 야, 똥부산 누가 얘기한 거야? 이게 막 부산 때만 해도 와, 이게 되네. 와, 진짜 증명했네. 증명했어. 어? 야, 오냐? 와, 근데 어떤 사람이 윤석 이게 된다고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 이거 어? 네, 뭐야? 이거 카메라 왜 돌려? 뭐야? 지금 인터뷰 하고 있는데 왜 끊어버려? 이거 뭐야?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합쳐 원내 일당이 확실해졌습니다. 호국혁신당은 12석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수한테 어느 정도 좋냐고요? 그래도 목숨은 간당, 목숨은 살아있어. 최악은 면했다. 어, 자, 호흡기만 달고 있는 거야.